요즘 길을 걷다 보면 수북이 쌓여 있는 낙엽 쉽게 볼 수가 있죠. 해마다 11월부터 1월까지 광주 지역에서는요, 84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에 1,650여 톤의 낙엽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하루에 30톤 정도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낙엽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요, 비에 젖은 낙엽은 미끄러워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바싹 마른 낙엽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뭇잎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구멍을 막으면 배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리 비용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광주시는 농가에 퇴비용으로 나눠주는 등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10%도 채 되지가 않아서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